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10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104페이지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까지 우리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았으므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 적 이르되 군대라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조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강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그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어느 초등학생의 가르침이라는 짧은 글을 읽었습니다. 어느 초등학생의 가르침. 이 글은 어느 소설가가 쓴 글인데 이분이 자신이 겪었던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이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이분이 한 번은 남해에 있는 어느 한 학원에서 논술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글 쓰는 법을 가르쳤던 것이죠. 그런데 그 학원에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있었는데 나에 비해서 너무 똑똑하고 그리고 글을 너무 잘 썼다고 합니다. 그런 중에 하루는 그 아이가 속해져 있는 그 반 학생들에게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시로써 보아라 라고 이렇게 요청했다고 합니다. 참 이게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시로 쓴다는 이 발상 자체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아이들이 어떻게 쓸까요? 그런데 그 글을 그렇게 글을 잘 쓰는 아이가 이 과제를 받자마자 한마디도 하지 미동도 없이 글을 쓰는 그 노트를 앞에 놓고 그 노트만 뚫어지게 그렇게 쳐다보더랍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그 아이를 제쳐가지 않고 이 작가는 그 아이를 제쳐가지 않고 그냥 옆에서 잠시 않고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런 중에 시간이 흘러서 글 한 자도 못 쓰고 그냥 시간이 다 지나갔답니다. 그리고 이 작가가 학생들의 그 노트를 다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자기가 집에 가서 글을 써서 오겠노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주섬주섬 자기의 물건을 챙겼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가 그 아이에게 부담을 갖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서 헤어졌어요.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 노트를 가져온 거예요. 시를 써가지고 가져온 것입니다. 그 안에 이런 내용이 있었답니다. 엄마 아빠의 야채가게, 나는 야채가게 배달부, 엄마 아빠는 새벽부터 야채를 팔고 엄마 아빠를 도와 배달을 가는 아이, 한 건에 1,000원씩 그 돈을 모아 학용품을 사고 간식을 사 먹는다. 엄마 아빠가 열심히 사니까 나도 열심히 공부할 거다. 참 쉽게 되어 있죠. 원래 이 삶의 이야기는 이렇게 쉽게 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 어렵게 쓰는 글들이 뭔가 하면 자기하고 상관없는 글들이에요. 그런데 자기 삶의 이야기는 항상 이렇게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시를 받아보고서 선생님, 이 작가가 이 글을 여러 번 읽어보고 나서 그렇게 결론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 글을 마치고 있어요. 그날 아이는 엄마 아빠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많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글을 쓰는 과정은 어린 아이에게도 많은 사유와 선별의 시간을 요구합니다. 아이가 집에 가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 기특하고 고마웠습니다. 아이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 기특하고 고마웠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필요할까요? 왜 이렇게 생각할 시간이 많이 필요할까요? 자기 이야기거든요. 자기의 삶의 이야기는 생각할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누군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그 안에 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것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글을 쓸 때는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에 관한 이야기는 특별히 그럽니다. 그래서 언제나 자기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삶에 대한 얘기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야기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행하신 일들에 관한 이야기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3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매에 전파하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렸다가 풀어놨던 사람에게 하신 명령이에요. 그런데 명령이 아주 단순합니다. 집으로 가라.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행하신 큰 일을 말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원문에 보면 큰 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큰 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라고 있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이야기하라 말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나눠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귀신 들렸다 풀려던 사람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이었기에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명령이 이 말씀의 첫 번째 독자였던 데오빌로에게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는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되돌려 놓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26절과 2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지라. 여기 보면은 그들이 거라사 땅에 도착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지역을 가다라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고생하다가 이제 거라사 땅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자가 누구를 만났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께서 배에 내릴 때에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그곳에 그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땅에 오실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것도 이방인들이 사는 그곳에 오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아무 이유도 없었습니다. 단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귀신 들린 자 때문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말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한 사람에게 집중을 했습니다. 그 말은 많은 다수에 대해 관심이 없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수를 올바르게 섬기는 그 섬김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면 한 사람으로부터 출발해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사람을 섬길 때에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을 섬기지 못하면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들 속에서 가정에 있는 가정에서 우리 지도자들이 가정에서 잘해야 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가정에서 우리 배우자를 섬기고 자녀들을 잘 섬기는 겁니다. 그래야 성도들을 올바르게 섬길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작은 한 성도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한 성도들, 그 한 성도들을 잘 섬길 때에 공동체 전체를 올바르게 잘 섬길 수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출발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마음에 두고 있었을까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아무도 관심이 없었고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무등가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이방 땅에 거라사 지역에 오셔서 이 사람을 찾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 귀신 들린 자를 사랑하셨고 그가 있는 곳을 그래서 그가 있는 곳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데 이 마가복음 5장에 오늘 본문과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흥미로운 본문이 하나 나옵니다. 그곳에 보면 19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여기 보면 불쌍히 여기셨다 이런 이야기 단어가 나오죠. 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이 단어는 참 독특한 단어예요. 이것은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엘레에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그 히브리어의 헤세드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면 헤세드는 무엇입니까? 헤세드는 지순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불쌍히 여겼다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것보다는 물론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가복음 5장 19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래서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가서 알려주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마음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만납니다. 왜냐, 함께 있고 싶어 하거든요. 여러분, 나 인생의 과부를 홀로 살던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그 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루는 그 첫날 밤늦게까지 사역을 하시다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그 가버나움에서 나인성까지 가십니다. 이 거리는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하루 종일 걸어야만 도착할 수 있는 그 거리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가버나움을 출발합니다. 그리고 저녁 이제 해가 지기 직전 무렵에야 그 나인성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착했을 때 무엇을 맞이하게 됩니까? 장례 행렬이 그 성 안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장례에는 홀로 살던 여인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죽어서 그 아들을 장례하는 장례 행렬이었습니다. 이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예수님께서 딱 두 마디만 하셨어요. 울지 말라. 그리고 이 말씀하셨어요.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나고 싶어 했던 분은 바로 이 홀로 살던 여인이었던 거예요. 이 여인이 그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에 있으면 여러분 찾아갑니다. 마음에 있으면 찾아가요. 마음에 있으면 연락합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깊은 고통을 마음속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난 홀로 있다 그렇게 생각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헤세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면 우리는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홀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혹시 우리들 가운데 지금 처해 있는 어려움 때문에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순한 사랑을 가슴에 품으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삶을 실패하게 만들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너희의 말하는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 들렸다가 풀려난 사람을 가리켜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니 귀신 들렸다가 풀려난 것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그게 없었어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을 가리켜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항상 그 삶이 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 오늘 보면 35절과 36절을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여기에 말하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소조 헬라어로 소조라고 합니다. 이 소조라는 것은 구조하다 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디에서 구조된 것입니까? 사단의 손에서 구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묶어놓은 곳으로부터 풀려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예요. 풀려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귀신의 손에서 풀려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 사람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옷을 입게 되었고요. 정신이 온전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있게 되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리에 원래 있기를 원하는 곳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곳에 있을 때 그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곳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될 때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있기를 원하는 그곳에 있을 때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람이 원래 행복하게 살아가고 기쁨으로 살아갈 때에 그 삶이 아름답게 보여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게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이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리로 돌려보내고 싶은 거예요. 원래 있어야 될 자리란 말입니다. 저는 요즘 누가복음 15장에 이 당자의 비유를 참 많이 묵상하는데요. 아무리 묵상해도 지겹지 않아요. 이 작은 아들 보십시오.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 모든 자기 유산을 달라고 하지요. 이런 당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은 후에야 유산을 받으셨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그것을 가서 외국으로 가서 그 모든 것을 다 당진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돼지치는 일을 하게 되거든요. 부모가 볼 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아버지가 볼 때 말입니다. 이때 아들이 이렇게 말하죠.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 돌아간 아들에게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기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러면서 선포를 하지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면 모든 사람이 즐거워합니다. 모든 사람이 즐거워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교회 생활이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기쁘게 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면 교인들만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너무 기뻐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싸우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서기 운동을 하자고 그리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새로운 아침이라는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성경을 열심히 읽어달라고 요청을 드렸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 많은 성도들이 참여해 주시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매일 저녁에 우리 성도들과 제 아내와 함께 전화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 혼자 전하는 것보다는 함께 전하는 것이 좋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저녁 7시부터 9시 정도까지 이렇게 딱 정해놓고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할 때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해 주신다. 그렇게 마지막이에요. 제 마음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목사가 언제 제일 행복한지 아십니까? 목사가 제일 행복할 때는 언젠가면은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사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렵든지 기쁘든지 슬프든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목사가 제일 행복해요, 여러분. 제가 어느 한 분과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딸이 매일 아침에 경건의 시간을 갖습니다. 아, 얼마나 기쁘든지, 얼마나 기쁘든지.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제일 아름다워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제일 아름답습니다. 저는 가끔씩 하덕규 씨가 지은 풍경이라는 노래를 들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분들이 있죠? 풍경. 이것은 가요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가요가 아니에요. 하덕규 씨가 그 안에 복음을 담은 거예요. 그 가사가 이랬죠.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 우 풍경, 우 풍경. 너무 단순해요. 무엇이 가장 아름다운 풍경입니까?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기를 원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는 무엇인가 하면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는 무엇입니까? 회복. 두 번째는 사명. 사명입니다. 오늘 보면 38절과 3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에 전파하니라. 여기 보면 이 귀신들에다 풀려났던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보내셨다라는 이 단어가 좀 특이해요. 왜냐하면 이 보내셨다는 이 단어는 풀려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단이 그를 붙잡아두고 있다 풀려났다라는 단어와 똑같아요. 그런데 헬라어에는 보냈다라는 단어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단어가 있는데 왜 풀려났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거기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묶어두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친구로, 우리를 관계 속으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자유인은 어디로 돌아가는가 하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으로 가라. 집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를 참 잘했다. 저 사람 참 성경 공부를 잘한다. 우리 가을 성경 공부 지금 나와 있지만 아, 저 사람 정말 성경 공부를 잘한다 라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 공부를 정말 잘하면 집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배우자를 잘 섬기게 돼 있어요. 자녀를 잘 섬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려워 잘 안 되죠? 그렇게 노력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성경을 올바르게 배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정말 예배를 올바르게 잘 드렸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삶의 터전으로 돌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가정에 함께 살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멀리 떠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멀리 떠나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함께 살고 있지만 부부와의 사이는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직장에 살아가고 있지만 직장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기로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자유를 주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예수님을 더 많이 배울 수 있고 더 성숙할 수 있고 뭐 그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집으로 돌려보냈을까요? 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이에요, 여러분. 오늘 보면 39절에 보면 참 재미있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가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의 전파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가서 말하라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이야기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온 성내에 다니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험한 그 예수님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간증이 많이 있어요. 간증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만났던 그 감격과 기쁨을 나누고 싶은 그 마음에 넘치는 기쁜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좋은 교회예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의 열정이 가득했던 분이에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사도 바울이 로마로 이제 압송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 압송이 되어 가고 있을 때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배에 있는 것을 물건들을 처음에는 그 배에 있는 물건들을 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래도 광풍이 계속되니까 기구까지 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배를 움직일 수 있는 도구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자 살 소망까지 끊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갑자기 서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출발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느니라. 그러나 이제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이 있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지난주에 제 마음에 참 메아리 치는 찬송이 있었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라는 찬송입니다. 짧지요. 만복의 그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 찬송은 토마스 목사님이 작상곡인데요. 이분이 어릴 때 런던 교회에서 참 유복하게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유명한 여관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 갑자기 부모님이 두 분이 함께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고아가 됐던 거죠. 너무 어릴 때 이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게다가 이 누나하고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누나 부부가 참 따뜻한 그 저희 누나 부부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으며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15세가 되어서 이 사람이 윈체스터 칼리지를 가게 됩니다. 그곳에는 이 아주 유명한 그 고등학교인데 그곳이 기숙사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기숙사 생활을 할 때 한 학기 잘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학기 지난 후에 아이들이 방학을 맞이해서 모두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부모님이 있는 곳으로 말입니다. 근데 자기는 갈 곳이 없더래요. 누나 집이 있긴 한데 그것이 자기가 갈 집이 아니라는 느꼈던 거예요. 자기 마음에 큰 뭔가 구멍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럴 때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다고 합니다. 시편 68편 5절입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이 성경을 읽는데 막 하나님이 막 그게 느껴지더랍니다. 평생 동안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졸업을 하고 이 학교 교목으로 들어와서 그 어린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이 학생들은 무엇을 가르쳐줄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하나님에 대해 가르쳐주고 싶더래요. 그 당시에 특별히 성자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어떤 그 시대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성자 예수님이 누군지 가르쳐주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이 찬송을 지었답니다. 만복의 그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행복해요. 하나님을 만나면 무엇을 해야 될지 보여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어요. 오늘 본문 3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귀신들을 다 풀려났던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이 사람이 가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셨던 일을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셨던 일이 무엇이었어요? 두 가지였어요.
하는 회복이었어요. 자기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하나님께 되돌려 놓으셨어요. 또 하나는 사명이었어요. 그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전파하겠다는 겁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이 경험했던 그 회복, 그 사명, 저희들도 경험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